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50페이지의 제2장 건축물 건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1번 사전 결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은 2005년도에 건축업에 편입되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4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2번,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바 없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은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대지 소유자가 내 땅에 어떤 건물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제도를 사전 결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술집이라 불리는 유락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 나이트클럽 등의 유락실은 상업 지역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가장 잘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대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만약 주거 지역이라면 저 유락실에 대해서는 아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가진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물어보고, 그 답변에 따라 건축물 건축을 준비하게 되면 설계 비용이나 시간 낭비를 좀 적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용하는 제도로서 사전 결정 제도를 정해 놓게 됩니다. 특별히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 정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51페이지에 3번 사전 결정 효과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낼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허가받거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나는 사전 결정만 신청하고 그 통지서 받았는데 불구하고 네 가지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주고 있습니다. 1번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인허가, 2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등, 3번 농지 전용 허가 등, 4번 하천 점용 허가. 그런데 우리 살아오시면서 도로 점용 허가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로에 접한 땅을 대지라 하는데, 그 대지에 건축공사 진행할 때 인도에 공사용 자재를 쌓아놓기 위해 시군 구청장에게 도로 점용 허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 할지라도 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전 결정 시료 찾았습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 신청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 할지라도 건축 허가는 의제되는 것 아니죠. 따로 건축 허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효과와 관련되어 국계법에 의한 개발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 허가 등,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등,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는 의제되지만 건축 허가와 도로 점용 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2번 건축 허가 등의 신청입니다. 대지 소유자가 주택 등의 건물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와 대지 소유권 등을 확보하여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사 시험 볼때 필요한 사항이고요. 우리는 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52페이지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지의 소유권 줄쳐 놓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0% 대지 소유권 없이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지 소유권은 건축 허가 관련되어서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특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괄호 해놓습니다.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100% 소유권 대신 100% 사용권 확보한 때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양 목적이라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 목적이라는 공동택 가로 해놓습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남에게 팔 그런 공동택을 만드는 때는 대지 사용권 가지는 안 되고 반드시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신축부터 리모델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하기 위하여 건축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100분의 80 추정했습니다. 동의 없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100분의 80 추정했습니다.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하면 100% 대지 소유권 없이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나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건축 허가 신청 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사용권을 100% 필요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분양 목적의 공동택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공유자 중에 80% 이상의 동의와 전체 지분 중에 80% 이상의 동의 얻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하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남아있는 지분 20%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저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이 매도 청구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미리 반대하는 공유자와 충분한 협의 기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매도 청구 등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위 동그라미 1의 이유에 따라 동그라미 1의 이유는 건축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때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허가 받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은 이유란 이야기죠.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공유 지분 추정했습니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동의였습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상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건축법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전체 공유자 수의 80, 전체 공유 지분 중에 80% 이상의 동의 얻고 건축 허가 받은 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는 전축, 건축 허가 전에 이루어집니까? 허가 후에 이루어집니까? 허가 후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 허가 받고 매도 청구하게 되면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저 건축 허가 받게 되면 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이런 요건을 갖추어 건축 허가 받았다면 건축주는 건축 허가 받은 날 우체국을 통해 반대하는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 내용 증명과 관련되어서는 회장에 똑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그 3개월 지나도록 반대하는 공인자가 그 지분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부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저 사전 협의 기간인 3월 지났을 때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 보냈던 것을 자료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월 사이에 사전 협의 절차가 만약 성립됐다면 반대하는 공유자가 땅 판단량이거든요. 그러면 협의해서 사드리면 되고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만 매도 청구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는 사전 협의 절차,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매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명도 소송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해당 지분에 대한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시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해주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건축주는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시장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라는 것 이해 놓습니다. 다만 이 매도 청구 상대방이 소재 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인 명의 적산 토지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본인 명의 적산 토지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 증명 발송할 수 없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공시 송달 방법으로 매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매도 청구와 관련된 매수 가격은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건축 허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소재 불명인 경우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국에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예 이상 공고하고 30일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리얼입니다. 건축주는 매도 청구 대상 공유 지분의 감정 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다. 감정 평가액 추정수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매도 청구는 민사소송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 민사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원고와 피고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원고는 소송 제기한 자를 말하고 소송 제기당한 자를 피고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이라고 하면 금사와 피고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고가 매도 청구를 제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법원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것을 채택하여 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입증사실,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각각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 상대방이 존재하지 못해 아무런 답변 없다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의 판결 자료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의 권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에 추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권리를 완전 무시하는 것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원래 가치가 뭐 200인데 불구하고 저 원고는 저 땅이 10원에 가치밖에 없다 해서 저 10원에 사드리겠다고 매도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추정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에서 수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저 재산 가치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하게 되면 상대방이 소재 불명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가격을 매도 청구와 관련된 금액으로 설정하게 되면 매도 청구에 참여하지 않는 권리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권리 보장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감정 가격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잡아놓을 게 있습니다. 관계 법규와 관련되어 각종 가격에 대해 시가, 감정, 평가액 이런 말은 각각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 공시지가라는 말을 쓰게 된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여기 공시지가라 함은 토지와 관련된 가격이고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관계법규는 대부분 건축물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공시지가,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서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란 말 나오게 된다면 항상 감사한 마음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건 무조건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매도 청구 그런 방법으로 함께 보십니다. 설계는 안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와 관련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 살펴주실 것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대부분 공법으로서 각종 인허가 처분은 행정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 행정청과 관련되어 저 건축 허가권을 행사하는 자 누구인지 우리가 계속 행정청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도지사의 시장은 수원시장은 아니죠. 그 시장은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의 시장은 수원시장, 광명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시군구청장의 시장은 서울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집을 짓게 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신경 쓸까요? 서울시장이 신경 쓰겠습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청, 바로 시군구청장이 신경 쓰게 되고 저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데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일 뿐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시군구청장과 달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되어 아주 규모 큰 건물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우리 교재에서 확인해 주시는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갖췄을 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물 건축하는 곳이 경기도는 아니어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에서는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를 벗어난 경기도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 또는 특광은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에 있어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시 광역시 안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 등을 포함한 건축 행위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최근 제1호텔들은 서울 송파에 123층짜리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장소, 규모, 행위 세 가지 요건 충족했죠. 그러한 경우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구청장 등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54페이지의 건축 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해 놨는데 한번 천천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허가권자 등 찾았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가로 해놓습니다. 특시, 세종시장을 말합니다. 특도, 제주도지사를 말합니다.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희시장입니다. 특별시장 광희시장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21층부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 여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1번 공장, 2번 창고 각각 추천했습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은 제외한다. 여기 공장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특광에게 건축 허가 받는 것은 규모 큰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들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처리 절차를 거쳐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 있는 용도이죠. 좀 더 쉽게 만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서울 특별시에 만든다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장 창구와 관련되어서는 규제 완화 대상으로서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우리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경기도 성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남에 25층짜리 건물을 한동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때 건축 허가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누구? 사전 승인권자.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건물 크고 작음에 따라 규모 큰 건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만 규모 작은 건축물은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경기도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항상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성남시장은 미리 도지사에게 승인받은 때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 대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대수이라면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공장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공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시군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하고자 하는 때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에 한국건축규정 준수입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일 수 있지만 한국건축규정 주관식으로 주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줄만 쳐놓고 지나가십니다. 하단부 건축허가 거부에 관한 사항은 오지선다 문제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동원의 요리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찾았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1. 초고층 건축물 그리고 2번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건축물 1번입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연면적 합계가 아니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 16층 이상일 것. 하단부 절차에 대해서는 천천히 문제에서 응용력을 키워나가십니다. 앞서 우리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는 건축주가 진행합니까? 아니면 안전영향평가기관이 합니까? 허가권자 합니까?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건축 허가 전에. 그리고 그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초고층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올해 법이 바뀌어 16층이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저렇게 함께 보시는데, 예전에 서울에 지진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강변역 옆에 테크노마트라고 하는 곳이 한번 흔들린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노마트가 왜 흔들렸는지 약 6개월 뒤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테크노마트 중간층에는 헬스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발생한 시점에 살을 빼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래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고 계셨는데, 그 노래 파동과 건물의 파동이 일치해서 잠시 흔들린 적이 있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살 빼기 위해 열심히 몸 흔드신 분들에게 테크노마트를 한번 흔들게 만든 주범이라고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 빼기 위해 오신 분들, 운동하러 오신 분들,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원인을 제공했다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서울 한강을 기준으로 양쪽에는 아주 예전에는 농사 짓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강 주변 현상인데, 이러한 곳에 초고층 건축물이나 큰 무게가 나가는 건물을 세워놓게 된다면 집안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롯데월드 만드는 때에도 큰 문제 있었던 것 기억나시고, 특히 오세훈 시장 때 한강 주변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50층까지 세워 올리는 재건축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 엄청 많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가 아마 15층 정도일 텐데, 그걸 50층까지 올리게 된다고 하면 한강 소만권 다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후에 박원순 시장 때 얘를 35층으로 조정하는 재건축을 결정했는데, 이 당시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3억 정도 팍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50층까지 재건축된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 거래를 참 많이 해서 많이 비싸게 구입하셨는데, 이분들이 가격 떨어졌다고 하면 전 매도인 택이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항의 전화 하겠죠. 워낙 항의 전화가 많다 보니 몇몇 분들은 폐업하시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도 저렇게 가격 떨어질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좀 피하는 방법이 전화 받는 방법, 아니면 번호 바꾸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하면 전화기에서 뚜뚜뚜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게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강남 쪽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32평만 되더라도 보통 한 12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평당 7천만 원까지 하는 아파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대충 30평이라고 하면 한 20억 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책 결정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규제 가한다, 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돌아가는 상황은 좀 엉뚱하게 돌아가다 보니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고 있지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당선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가를 많이 내줘야만 표좀 얻을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규제한다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를 쉽게 내주고 있는 판국이다 보니 규제가 또는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소한 지방선 끝나고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 조금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안전영향평가는 서울 한강변의 사질토에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 건물 무게를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무게가 염려되는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는 아파트 단처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할 때 그 모든 건물의 크기를 설명할 때는 연면적 합계이고요.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라 하죠. 가끔 건물 한 층 중에 일부를 편의점으로, 일부를 커피숍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크기를 따지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비를 부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크기가 얼마이니 공용 관리비 얼마 내라. 그 편의점의 크기를 설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이라 하고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존재한다면 그때는 연면적 합계란 말을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하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통관 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주관식으로도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여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미연분에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허가권자가 부담하겠습니까? 건축주가 부담하겠습니까? 건축주이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법 원리가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통해 뭔가 챙길 수 있는 사람, 이익을 발생시킬 사람이 있다면 관련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선이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건축신고 등 찾으셨죠.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대선을 건축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허가 시에는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설계비용, 감리비용 부담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에 대해서는 그 비용 부담 들어주기 위해 건축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아파트 단지의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부대설과 복리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상황 설명하고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신고 방법으로 그러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 대수선 가끔 아파트 분양하게 되었을 때 기본형과 확장형이라는 말 들은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저 기본형과 관련되어 세 개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놓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 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으며 대수선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경우가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3층 미만이라고 하면 2층 이하입니다. 그러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 토대로 확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우리 교재 57페이지 보시면 1번 바닥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단서에 관한 사항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규모 건축물 가려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갑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형과 관련되어서는 장소에 관계없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신축 등을 포함한 모든 행위는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57페이지 보시니 이러한 건축 신고 사항 중에 관리지역, 묵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확인되십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찾았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대해 개발 용도의 도시 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부분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는 주택을 주로 건설할 수 있는 곳, 상가를 주로 만들 수 있는 곳, 공장 주로 만들 수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각각 구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 주변 일대를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주상 공농으로 현재 나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지역이 아닌 남의 땅을 관리적, 농림적,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 농림 지역은 농사 짓기 좋은 땅으로서 우리 절대 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절대 농지를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농림의 임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중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끔 우리가 EBS TV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아주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을 TV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 끝나고 나면 단풍놀이 하러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는데 도로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가질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단풍놀이 갈만 생기는데 만약 떨어지시면 그 단풍 보면 아마 눈에서 피눈물 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시험이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 숙지하고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그리고 응용률 확보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동네를 개발 용도이겠습니까? 비개발 용도이겠습니까?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도 사람이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민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농가 주택 3층 미만이라면 2층이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대충 60평 정도인데 1층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2층을 주거 생활 용도로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런 시골 농민들은 경제 부담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설계, 감리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이러한 규모의 건물 건축은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제외한다.
얘는 건축신고 대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분당지구, 판교지구, 교화지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분당 신도시는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분당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91년쯤에 첫 아파트에 입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당 지구 같은 경우는 분당 신도시가 결정되기 전에 땅 한 평에 논밭이라고 하면 한 만 원 정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1989년도에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 발표하고 주택공사에서 땅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평당 27만 원에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400만 원에 아파트는 분양했고 상가라고 하면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분양했는데 요즘 분당 집값도 평당 4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죠. 상가라고 하면 평당 1억에서 1억 5천까지 가격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분당에 토지를 보상받으신 분 하루 만에 27배 보상하셨습니다. 그 농민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벤츠 하나 뽑고 서울 올라오시게 되면 평상시에 습관이 있으셔서 경기 모는 방식으로 벤츠 운전대를 잡고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전 자세를 보이게 되면 돈 많다 생각하셔서 그 당시 강남 웨이터들이 그렇게 접대 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돈 받으신 분 중에 한 10분 중에 한 분, 100분 중이라면 한 3분 정도만 그 재산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런 개발 사업하는 곳이 무엇이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금 당장은 논밭이지만 5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도시로 바뀔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이 경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니 관동자가 아닌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신고가 할 수 있습니다. 저 기본형은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무조건 건축신고 대상이고 이걸 넘고 연면적 200만, 그래서 150제곱미터 정도의 건축물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신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연면적 200미만 아니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농민이 거주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100초가 200미만일 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이야기고 만약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어디 가더라도 똑같죠. 그리고 4번 함께 봐주십니다.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그래서 주요 구조 해체 없는 대통령령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 삼, 계단, 미관이란 말로 우리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섯 가지만. 내력의 평면적을 3층부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 묶어놓습니다.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하는 것, 주계단 수선하는 것.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만 건축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대수선 종류는 총 몇 개이다? 9개입니다. 저 9가지 대수선을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하게 되면 건축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수선에 있어서는 우리 방금 보셨던 6개 수선에만 건축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고 이 6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으로서 외벽 마감재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우리 여섯 가지 못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외벽 마감 재료는
샌드위치 판넬로서 양쪽에 철판되고 가운데 스티로폼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함부로 벽면도 35m 이상 소선하게 된다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제천 화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세대택과 다가구택에 가구 간 세대 간의 경계 벽을 소선하는 것. 이 다세대택은 주차장 문제가 큰 문제인데, 저 경계벽을 함부로 소선하게 되면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대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차 대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건축 허가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대수들은 건축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6가지 수선행위만 건축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건축 신고와 관련된 처리 절차 58페이지에 동그라미 년 확인해 놓습니다. 시군구청장은 건축 신고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리했다 안 했다, 처리 절차는 며칠? 5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축 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1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1년, 1년 숫자가 같이 나와 있다고 하면 출제하는 분들이 가끔 주관식으로 내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연장과 관련된 사항은 최근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건축신고의 실효 규정을 시험에 내려고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1년 각각 출쳐놓으시고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법적 제한 파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